2023학년도 자 9월 평가 자 보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자 일단 선생님하고는 1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부터요. 자 1번부터 여러분이 쭉 잘 풀어왔을 것 같고 자 13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AC를 푸는데 약간의 곤란함을 겪었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일단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반원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반원의 중심이 여기 O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각이 주어졌는데 각이 주어진 이 삼각형이 떠 있죠, 지금. 그래서 약간 느낌이 안 좋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CD를 먼저 구하라는데, 이거 CE하고 ED의 길이가 각각 4하고 3루트 2다. 라고 하고, 자, 이 각을 갖다가 4분의 3파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 각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4분의 파이다. 라고 하는 동시에 우리가 여기 있는 CD는 뭐 그냥 문제없이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 라는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CD를 먼저 구해보면요. CD는 제곱은 4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자 3루트 2.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 암산을 하시다가 틀린 친구도 있기 때문에 식 자체는 그냥 그대로 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CD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16에 플러스 2구 18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에 자 이거 코사인 4분의 파이부터 철할게요. 예, 루트 2분의 1이니까 자 이거 지워내시고 자 3, 4, 12에 24니까 자, 34에서 24 빼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자, CD의 길이는, 자, 루트 10이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건 루트 10이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AC인데요. 우리가 선생님이 AC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무려 두 가지.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을 걸 먼저 설명해볼게요. 자, AC를 구하는 방법. 자, AC를 구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래요. 자, AC는 우리가 C라는 점이 지금 지름의 양 끝점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럼 자,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고. 자, 공중에 떠 있는 지금 이 삼각형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CED가 되겠죠. 자, 요 삼각형을 봤을 때 요 각이 여러분 자, 이 각이 D 각이 만약에 선생님이 알파라고 했다고 하면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알파라고 했다면 여기도 알파죠. 자, 보시나요? 자, 뭐에 대한 원조각입니까? 자, 호 AC에 대한, 여기 있는 호 AC에 대한 원조각이요. 반원상에서 여러분들이 자, 원조각 보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호 AC에 대한 AC한 원조각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 지름의 양 끝이죠. AC죠. AB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 위에 점이 있으면 연결하면 수직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름의 양끝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또 D라는 점이 있대요. 자, 이렇게 있대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그어놨을 때, 이 호에 대한, 호 AC에 대한 원조각 맞죠, 이거? 그죠? 이걸 알파라고 했다고 하면, 이 호 AC에 대한 원조각, 이것도 원조각인 거죠, 알파. 되셨죠, 이제, 여러분. 자,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사인 알파를 구한다고 하고, 구할 수 있겠죠, 저기서. 자, 삼각형에서 지금 한 각과 세 변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 알파는 우리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알파를 구해내시면 자, 여기 있는 AB라는 건 지름이죠. 지름. 자, AB 곱하기 자, AB 곱하기 사인에 알파를 해주시면 우리가 딱 AC가 떨어진다는 거죠. 늘 해왔던 거죠, 이거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사인에 알파를 구하고 AB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구해봅시다. 자, 일단 저기서 알파는 사인의 알파는 4, 사인 법칙 쓰는 겁니다. 사인의 지금 4분의 파이, 네,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자, 사인의 알파. 사인의 알파라는 것은 자 이거 계산하면 루트 2분의 1이고 루트 20이 되겠죠. 분의 1이죠. 지금 루트 4 곱하기 루트 2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자 루트 5인가요? 루트 5분의 자, 2가 되겠네요. 계산하면.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름을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름을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O라는 점하고, 여기 D라는 점은 원위의 점이죠. 그럼 연결하면 뭐예요? 지름이죠. 중심과 원위의 점 연결하면 지름. 자, 이거 반지름 R이라고 해봅시다.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형에서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얘도 반지름이죠? 근데 이제 이 변을 알죠, 우리가? 자, 여기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R마의 4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 얘 길이는 3루트 2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는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반지름을. 다시 분해해서 그려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지금 여기가 2고요. 여기가 5입니다. 이게 D예요. 그래서 여기는 R마이 4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있는 각 자체가 4분의 3파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R이죠. 자, 그 다음에 ED라는 거 3루트 2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 자,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R의 제곱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이 생각을 했으면, 그죠? 참 좋았을 텐데. 자, 여기서 코사인 이 법칙 쓰고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여기서 썼던 얘는 가요. 원주각 개념이죠, 원주각. 오늘 소재를 하면 원주각 개념은 반드시 문제의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먼저. 너무 잘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R-4의 제곱에 플러스 자, 3루트 2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자, 2 곱하기 자, 3루트 2 4 R-4죠. R-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지금 4분의 3파이. 자, 코사인 4분의 3파이란 것은 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여기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루트 2분의 1이니까 자, 이거하고 이거 날리시면 되겠죠. 자, 계산해 주시면 R의 제곱이죠. R의 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 자, 여긴 18. 플러스 여기 계산하시면 6이죠, 6. 네, 6R 마이너스 자, 24 이렇게 되네요. 자, 선생님 잘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십시다. 자, R의 제곱 날라가시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2R 넘기시면 자, 여기서 10이 되니까, 10이 되니까 R은 뭐다? 5였다. 라는 게 판명이 되는 거고요. 그쵸? 아리오다. 판명이 되죠.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R을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A, B를 구했잖아요. 여기서 AB를. AB를 구했잖아요. AB가 얼마입니까? R이 5니까 AB는 자, 10이 되겠다라고. 자, 그러면 AC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자, 여기 10 곱하기. 사인의 알파라고 한 것은 루트 5분의 2였어요. 이거였죠? 그러면, 얘가 2루트. 약분 되니까 2의 루트니까 4루트. 자, 이렇게 되겠네요. 4루트. 자, 그러면 뭐 AC하고 뭘 구하래요? CD를 구하래요. 자, AC라는 것은 잘 구했죠? 4루트입니다. CD라는 것은 얼마였어요? 루트 10이었죠. 루트 10. 그죠? 그러면 자, 20루트 2다. 이렇게 해서 답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원주각. 그죠? 반응사에서 원주각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선생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노력하시면. 자, 원주각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한다? 반지름을 구한다 생각하죠. 반지름을. 자, 반지름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위의 점하고 지름의 양 끝을 연결하면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변 자체를 갖다가 자, 여기 지름을 알고 여기 있는 각 자체의 삼각비를 알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이 2는 뭐냐? 풀이 2는 여러분들이 자, 이해하는 선에서, 자, 요게 선생님은 더 여러분들이 훨씬 생각이 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풀이2로 설명하면 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선생님은 처음에는 풀이2로 해결했어요, 이 문제를. 자, 그럼 각만 설명을 해볼게요. CD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CD 구하는 건 똑같고요. 그려서, 잠깐만 설명, 오, 너무 못생겼죠? 자. 자, 그냥 봐주세요. 자, A 여기 있고요. B 있고요. C 있어요. 각으로 설명할 겁니다. 자, D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지금 여기가 5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4분의 3파이 각으로 갈게요. 4분의 3파이. 그럼 여기는 4분의 3파이고 여기는 4분의 파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자, 이 각을 갖다가 뭐라고 설정을 했냐면 알파라고 설정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설정했어요. 자, 이유는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여기가 4고 주목한 거죠. 이 삼각형을. 여기가 3루트예요. 그래서 여기 루트 10이라고 구했잖아요. CD를. 그럼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사인의 알파하고 사인의 베타는 사인 법칙에 의하면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구할 수 있겠죠. 아, 자,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한 거죠. 선생님이. 자,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를 쓱 연결하잖아요. 연결. 연결해.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였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름의 양 끝하고 이렇게 쓱 연결하죠. 그러면 얘도 알파죠. 이해되시죠? 얘가 알파입니다. 얘가 알파요? 왜? 여기 원주각.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 보면 얘는 무슨 삼각형? 자, 요변. 요변하고 요변이 같아. 그럼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 정삼각형? 맞, 아니,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거? 이등변. 자, 이변까지 같은지 모르니까. 여기가 알파입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는 몇 알파? 여기는. 2알파 이렇게 되겠죠, 2알파. 되셨죠? 자, 2알파고요. 지금 이 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각이라는 건 지금 여기에서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파이에서 이 알파를 뺀 각의 이등분 각이죠, 여기가. 그렇죠? 그럼 두 배 해주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 표현해 놓은 게 자, 2분의 알파인 거예요.
2분의 1 8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자,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각을 쭉 구하다 보면 여기가 4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 삼각형을 주목할 거예요. 이 삼각형. AC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AC에 지금 대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 각을 알면 자, 이거 대각과 대변, 그다음에 이 각과 이각 대변과 대각을 아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써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구하는 이각인데 나는 이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각. 자, 이각을 체크했는데 이각 역시 원주각이었던 거죠. 원주각 어떻게? 자, 여기 BD의 원주각. 그럼 BD의 원주각이 쓱 이렇게 되는데 BD의 원주각이 또 어딨냐? 여기 있어요. BD의 원주각은 이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냐? 이 각은 뭐냐라고 했더니 여기를 베타로 놨죠. 선생님 베타로. 그다음에 여기는 알파였죠. 그럼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나 처음에 여기를 베타로 놨죠. 그다음에 여기를 알파. 여기 알파 이등변 삼각형 반지름은 서로 같으니까.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여기 빼면 되는 거죠. 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각? 이각이. 그러면 사인 법칙 쓸 거예요. 이제 사인 법칙 어떻게 씁니까?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분의 얼마예요? 여기 4죠. 대변 4 분의 자 여기 사인에 4분의 3파이죠. 분의 뭡니까? AC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AC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은 코사인의 뭡니까? 베타가 되겠죠. 코사인 베타. 이걸 구해주시면 되죠.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으로. 자, 여기서 좀, 여기가 베타죠. 여기 베타. 베타에 대비한 3루트예요. 사인의 지금 베타 분의 3루트이죠. 분의, 자, 여기. 요거 해볼게요. 사인의 지금 4분의 파이 분의 루트 10 이렇게 해주시면 사인의 베타를 구할 수 있고요. 사인의 베타를 구해볼게요. 자, 이거. 루트 2분의 1이죠. 이렇게 곱해지시면 3이죠. 그래서 이걸 나누면 루트 10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자, 사인의 베타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려주시면 되죠. 루트 10분의 지금 3이니까 여긴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베타니까 코사인의 베타라는 건 루트 10분의 1이 되겠죠. 아, 얘는 자, 루트 10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자, AC가 뭐 나와야 돼요? AC가 여러분. 자, 4루트가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AC니까 여기는 지금 2사분면 각이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곱해주시면 이게 4루트 10이고, 이렇게 곱해주면 4루트 10이고요. 얘가 4루트 10이죠?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뭡니까? AC가 돼서 얘가 4루트 5 이렇게 나오죠. 다소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 뭘 봐야 돼요? 이 반원에서 원주각. 이런 거. 자, 여기 알파고 알파고. 자, 여기서 이 원주각과 요 원주각은 지금 어디? 여기 BD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봐야 돼요. 이거는 자 출제된 적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거 원주각으로서 각을 표시한다는 거 느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이었어요. 자 14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fx가 최고차익 계수가 1이면서 자 f0은 0이고 자 f1은 0이니까 자 인수로서 x하고 x-1을 갖고 있고요. 자 또 다른 인수는 선생님이 x-α로고 자 가정을 하고 자 fx식 자체를 이렇게 놨습니다. 자 무리 없으시죠? 자 dt라는 함수를 줬는데 여러분 자 정적분으로 주어진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로 주어졌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걸 보면 여러분 자 dt를 갖다 미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어내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0에서 1까지 이 절대값 자, 요 표현은 우리가 넓이 값인 거죠. 0에서 1까지. 그러니까 이제 fx 자체가 x축의 위쪽에 있든 아래쪽에 있든 0에서 1까지 절대값 fx를 자, 적분을 하면 얘는 그냥 0에서 1까지 fx의 넓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뭐다? 양수값이다, 양수. 양수다라는 것을 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물어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0에서 1까지 fx, dx 이렇게 있을 때 자, 얘가 A에서 B까지로 해볼게요. 자, A에서 B까지. 자, 연속인 함수 fx입니다. 자, fx, b고, 자, A에서 B까지. 자, 절대값 fx, d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fx 형태가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라고 한 거죠. 자, A, B가, 여러분, 자, A, B에서 fx가 x축하고 만난다라는 가정을 하고 연속 함수라고 했을 때, 자, fx가 여기서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야지 지금 얘하고 얘가 같겠죠. 왜냐면 얘는 무조건 넓이고 양수값이니까, 이 A에서 B까지 fx가 음수 쪽에 그려지면,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겠죠. 자, 이거 하고요, 여러분. 자, A에서 B까지 FX하고 DX가 있을 때, 자, 이 정적분 값의 절대값이에요. 그럼 얘도 무조건 양수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안에 정적분 됐을 때는 얘는 음수 나올 수도 있고 양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넓이 값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넓이 값이 같다라고 하면, 자, 어떤 식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자, A에서 B까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당연히 양수값을 서로 가지면 AB 양수값을 이렇게 가지면 자, 얘도 양수값 나오고 양수값 나오니까 자, 등식이 성립하는 거고요. 근데 AB하고 여러분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자, 음수값. 그러면 이제 이 정적분 하면 얘는 음수값 나오겠죠. AB가 음수값 나오겠죠. 그에 대한 절대값입니다.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절대값이면 자, 양수값이 나오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정적분 했는데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치면 그거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3이 되겠죠. 자, 얘는 무조건 양수값이니까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정적분을 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3값이 여기서 정적분 값이 나왔다도 얘는 3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등식이 성립하려면 자, 그래프를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요. AB 사이에 교차되는 느낌이 생긴다. 그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 자,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절대값이니까 만약에 AB에 교차되는 부분이 뭐 이렇게 생겨버렸다라고 하면 자, 얘는 뒤집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뒤집어서. 그래서 얘가 S1 더하기 얘가 넓이가 S2면 여기는 S1 더하기 S2가 되는데 S2는 넓이 값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S1은 양수죠. 근데 S2는 음수잖아요. 자, 빼기가 돼버리니까 얘하고 얘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그래프는 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뭐 자, 이렇게까지는 출제가 된 적이 없지만 AB하고 자, FX하고 여기서 이거에 대한 정적분 값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자, 얘는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AB가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AB가 음수 쪽에 있으면 얘는 여전히 음수고 얘는 양수가 되니까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자, 등식을 성립하는 단계다. 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이 위대한 교재, 자, 기출의 비법에 선생님이 실어 놨었죠. 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얘는 교차하는 것까지 되는 거죠. 자, AB가 있을 때 자, 이렇게 교차를 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절대값이니까 양수값이 나올 거잖아요. 교차를 하되 S1하고 S2가 교차를 하는데 여기서 얘는 S1에서 S2를 빼는 거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S1에서 S2를 빼는 게 되겠죠. 그럴 때 S1이 S2보다 반드시 커야 되는 자, 이 조건을 달고 가셔야죠. 그래야지 얘가 뭐가 나올까요? 양수값이 나오겠죠. 양수값. 음수값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음수값 나왔을 때에는 절대값이니까 얘는 여전히 음수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을 취했을 때는 자, 교차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보다 양수값에 자, 정적분값이 더 커야 된다. 자, 요거는 뭐 여기 문제하고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자, 요거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기억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그런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자, 기억 내용은 자, 그래프로서 어떻게 처리를 잘했다. 디귿을 그래프로 처리하려 했는데 자, 안 돼서 자, 찍는 현상이 생기는데 여러분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날로 드시려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식 자체를 여기는 수식으로 처리하셔야지 그래프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 선생님도 해보니까 그래프는 무리가 있더라. 그래서 수식으로 수식이라는 함수식을 써먹은 거죠. 그렇죠? 그래프로 모든 걸 처리하게 하려면 13번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 자, 기억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G 0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G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0, 1까지 지금 FX하고 DX 자, 마이너스에 0에서 1까지 자, 절대값 fx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자, 0하고 1에서 fx하고 자, 절대값에 0에서 1까지 정적분값이 같으니까 자, 어떤 케이스로 나와야 되는지 알겠죠? 자, 0에서 1에서 지금 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x축하고 만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자,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야, 0하고 1 사이에서 이게 양수값이 된다. 이렇게. 그럼 알파에서 나눠지기는 하겠네요. 자, fx를 만약에 추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fx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fx는 자, 0하고요. 자, 1이 있고요. 알파가 지금 1보다 크다고 하는 조건을 성립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0하고요. 알파가 1보다 작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만약에 알파가 0보다도 작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물론 알파는 지금 마이너스 2라고 대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만 되나? 알파가 지금 0하고 1하고 같지 않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돼요. 알파가 만약에 1하고 같아. 이게 알파가. 그럼 알파가 1에서 중근을 갖는 거 맞죠? 이렇게. 자, 알파가 0하고 같아. 0하고. 이렇게. 그럼 여기 1이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뭐 총 5개의 그래프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0하고 1 사이에서 양수 값을 즉 X축 위쪽에 올라와 있는 그래프는 자, 이 그래프고요. 자, 이 그래프가 되겠네요. 나머지는 지금 0하고 1, 교차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선생님이. 자, 0하고 1 사이에서 음수값이니까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데, 지금 g의 마이너스 1이란 것이 0보다 작냐, 이거 체크해보라라고 했어. g의 마이너스 1은 지금 어떤 겁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의 dx고요. 마이너스에 0에서 1까지, 자, 절대값 f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자, 두 그래프에서 지금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양수. 양수 앞에 뺄셈이 있어요.
자, 0에서 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자, 마이너스 1이 뭐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하고, 자, 여기도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는, 자, 정확한 크기는 모르지만, 자,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자, 음수에서, 자, 음수죠? 음수에서 양수를 빼나, 뭐, 음수에서 음수를 더한다고 생각하나, 얘는 여전히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역분은 맞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잘했죠? 기역분까지 잘했어. 자, 니은분도, 니은분도 잘할 것 같아. 니은분은 뭐였냐? g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자, fk가 0. 그러니까 근이 x축과 만나는 k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존재하냐는 거. 그럼 자, g의 마이너스 1이란 것은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어디에요? 마이너스 1, 아시죠? 마이너스 1에서 0 맞죠? 자, fx. 그 다음에 dx. 그죠?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fx. 절대값이죠? 그게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 얘는 양수감이 분명해요. 응? 양수감. 분명할 때 지금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더 크대요, 크대요. 자, 이렇게 살짝 넘겨보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자, fx. dx가 뭐보다 크다? 0에서 1까지. 절대값이고 한 거보다 더 크다.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봐봅시다. 자, 예를 봐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에서 0에서 1까지. 더 크게 만들 수 있나요? 얘가 음수인데요? 그죠? 얘가 음수인데? 얘는 양수잖아요, 무조건. 양수보다 크려면 얘가 양수해야 되겠죠? 얘도 양수겠다. 그럼 0에서 1까지 얘도 양수가 되겠죠? 되죠? 자, 그럼 얘 아니네요. 얘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나오는 거. 얘도 아니에요. 얘도 아니야. 마이너스 0까지. 양수값이 나오니까. 그럼 얘밖에 없어. 너 당첨.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0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어디쯤 있어요? 마이너스 1이 0에서 1까지 요거 정적분 한 것보다 그거의 넓이 값보다 더 커야 되니까 얘를 조금 더 다시 그려보면 알파는 0보다 작은 값에서 존재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그리면 이게 0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자, 알파가 여기 존재해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 있다.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면 지금 변곡점이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의 넓이하고 요거의 넓이가 같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넓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즉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 한 것이 커야 돼요. 0에서 1까지. 자, 이 상태는 이하고 이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아니 작은 쪽에서 알파 값이 존재해야지 마찬가지로 뭡니까? 마이너스 1에서 더 마이너스 1에서 0값이 정적분했을 때더 크게 되겠죠. 근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같다니까요. 요 정도면. 그러면 클 수가 없죠. 그래서 근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존재하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존재한 정적분 한 값이 여기서 0에서 1까지 정적분 한 값의 절대값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프 상으로 k가 마이너스 1인 게 존재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잘했어. 그래서 기역 니은 맞았다. 이렇게 아우 멋져. 근데 디귿번도 이제 멋지게 뭘로 가보는 거죠? 그래프로 가보는 거죠. 근데 안 돼. 자, 디귿번에서 g가 마이너스 1이, g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대요. 1보다 크대. g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다. 그럼 g 마이너스 1보다 크다겠는데, 자, 일단 g가 마이너스 1보다, g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상황은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겠네, 요거. 그죠? 요거를 두고 바라보시면 돼요. 디귿번 판별해 보겠습니다. g 마이너스 1이, 자, 1보다 큰 상황은 g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x, dx고요. 자, 뒤에, 자, 얘는 무조건, 자, 양수값이 나오는 거죠. 자, 얘가 1보다 커. 그럼 상황 자체가, 여긴 0이죠, 지금. 자, 마이너스 1에서, 자, 0까지 fx를 갖다가 정적분 했을 때, 자, 넘기시면, 자, 1 플러스 0에서 1까지, 자, fx, 절대값을 갖다가 정적분 한 값보다 크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고, 자,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알파가 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이거 정적분 했어. 이거 엎어서 정적분 한 거죠. 자, 이렇게 정적분 한 거, 요거. 자, 요거 값에다가 2를 더 플러스 한 값이 0에서 지금 어디까지? 마이너스 1 값, 뭐 여기 있겠죠. 당연히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고, 자, 여기 정적분 한 값보다 더, 얘가 더 작다 이거죠. 얘가 더 크게 마이너스 1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1을.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뭘 말해? G0이 마이너스 1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G0. 그럼 G0이란 건 뭐예요? 지금 0에서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 1, fx, dx죠? 마이너스, 자, 0에서 1까지, 자, fx. 절대값의 dx. 이게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되시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런데 G의 0이라는 걸 다시 살펴보면 이 그래프에서 되는 거죠. 이 그래프. G의 0이라는 건 음수죠, 음수. 그죠? 그다음에 0에서 1까지 절대값 f(x)라는 건 양수값인데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자 f(x). 왜 f(x)가 자 음수값이니까 절대값 벗기고 나오면 자 음수 달아줘야죠. 자, 그럼 여기가 얘 자체가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fx니까 얘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두 배의 0에서 1까지 자 fx dx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는 자 이런 상태다라는 걸 파악을 했고요. 그럼 얘를 수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범위를 찾아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자, 그래프는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봐볼게요. 그래프는 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고, 자, 알파가 여기 있는데, 자, 마이너스 1이 이쯤 돼서, 자, 마이너스 1에서 정적분 한 값이, 자, 0에서 1보다, 정적분 한 값보다, 뭐야, 여기서, 여기 뒤집어서 해야 되겠죠? 자, 0에서 1까지 이렇게 뒤집은. 자, 요거보다 플러스 1한 거보다 더 크다, 이거, 얘가. 자,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함수식을 뭘로 놨냐? 저게 fx 함수식이 저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자, 알파의 범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의 제곱이죠. x의 제곱. 그런데, 지금 얘를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 얘는 절대값은 마찬가지로 0에서 1까지 fx를 갖다가 정적분 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해준 값하고 똑같죠. 그럼 이렇게 넘겨볼게요.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지금 fx죠. 플러스, 자, 0에서 1까지 fx. 걔가 1보다 큰 범위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피조건 함수가 같으니까 여러분 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정분한 것 같죠? fx는 저기서 정리해 볼까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자, x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x의 3승에 자, 마이너스. 자, 알파 플러스 1의 x의 제곱이 되겠죠, 지금. 그다음에 플러스 자, 알파 x.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렇게. 자, x의 3승. 14번 여러분, 처음에 풀고 계신 거 아니었죠? 만약에 여러분 12번부터 막혔어. 13번, 방금 풀었죠, 선생님하고. 그것도 막혔어. 그럼 14번은 당연히 처음에 넘어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기분 좋은 문제 어떤 거? 자, 23번부터. 22번 보면 어때요? 기분이 또 별로 안 좋으니까 23번부터 푸는 거죠. 자, 알파 플러스 1의 x의 제곱에 플러스 자, 알파 x가 되는 거죠. 이걸 정적분했을 때 1보다 큰다라고. 자, 피적분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쭉 관찰하시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는 자, 대칭성이 있으니까 요거 날라가겠죠. 계산할 필요 없이.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시면 두 배의 0에서 1까지, 자,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에, 자, x 제곱만 정적분 해주시면 돼요. 그게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되어 있고요. 자, 2에 곱하기, 자, 3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되겠고요. x의 3승. 자, 0에서 1 집어넣어 주시고, 이거 계산하시면 지금 3분의, 자, 마이너스 2에, 자, 알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게 1보다 크대. 자, 요 조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두 배의 0에서 1까지 fx 자체는 지금 뭐 어떤 거였어요? 자, x의 3승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x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알파의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 정적분해서 두 배의 4분의 1의 x의 4승. 지금 선생님 계산 잘하고 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잘 틀리잖아요. 자, 2분의 알파의 x의 제곱. 자, 욕하지 말고 자 마이너스 1. 자, 계산을 잘 틀린다니까? 어떤 학생이야? 욕을 했어요. 씨? 막 이런 소리가 들렸네요. 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은 틀리면 안 돼. 왜? 수험생이니까. 억울해요? 자, 넣습니다. 자, 4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자, 알파 플러스 1이 되고요. 1이 되고, 플러스 얘가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네요. 0에서 1까, 아니, 뭐야. 계산했죠? 틀리진 않았어요, 이거.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분. 계산하시면, 자, 수록 계산하시면 선생님이 계산을 했더니, 자,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1이 되더라. 이렇게. 선생님 해본 거예요. 틀렸어. 근데. 자, 계산을 해보니까 6분의, 자, 2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니? 이걸 물어본 거니까, 자, 결국 여기서 알파의 범위를 구해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알파의 범위를 구해보니까 알파가 뭐보다 작냐면요. 자, 이거는 뭐 1차 부등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알파의 범위는, 어머, 알파 범위는, 자,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잘못했니? 해봅시다.
자, 3 넘기시고요. 자, 알파 플러스 1이 뭐보다 크다? 3 넘기면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그럼 알파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얼마?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범위를 갖고 우리가 처리를 하시면 저기다가 2알파. 2알파. 그럼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거기다 마이너스 1 한다. 마이너스 1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알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6으로, 마이너스 1이 6이 돼서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답이 틀린데? 선생님, 뭐 잘못했네요? 이거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마지막에.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거 마이너스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자, 얘가 이렇게 됩니다. 미안해요. 자, 1보다 큰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요. 다시. 자, 1차 부등식에서 헤맸어요. 자, 마지막 처리는 이렇게. 자, 알파, 2알파면, 자, 5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작아. 여기서 마이너스 1 해주죠. 각각 마이너스 1 해주면, 자, 2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보다 작으니까, 자, 이거 6으로 나누면, 자, 이 부등식이, 어때? 성립한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자, 과정을 이제 소화하는 것은 생각을 했다면, 뭐, 그냥 우리가 뭐요? 저 함수식을 집어넣어서, 자, 여기에 있는 부등식을 잘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수식으로 이걸 처리해야 된다. 그래프로 하다가, 깔짝깔짝 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수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14번이었습니다. 이어서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우리가 수열 문제죠. 수열 AN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점화식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 유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점화식을 따라가는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점화식을 따라가는 수가 있을 건데 일단 가족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4의 배수의 항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절대값이 지금 5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별한 다음에 자, 이 점화식을 뚝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절대값이 5보다 큰 그런 항들이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세봐라 라고 하는 문제고 자, 그걸 이용해서 첫째 항은 지금 음수를 표현하는 건데 자, 첫째 항도 뭐냐 요걸 우리가 알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을 음수인 항으로 이용해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확실한 거 여기 있잖아요. 확실한 거. 자, 네 번째 항 우리가 이게 네 번째 항부터 시작한다면 네 번째 항은 자,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덟 번째 항은 R의 제곱. 그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네 번째는 R이고요. 여덟 번째는 R의 제곱이고요. 더 나가서 12번째는 R의 3승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4의 배수인 항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태. 자, 그럼 네 번째 항부터 우리가 시작한다고 하면 다섯 번째 항은 절대값 자체가 자, R의 절대값 자체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은 지금 요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R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편의상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1번 점화식, 자, 2번 점화식으로 할게요. 그럼 자, 1번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항이에요. 여섯 번째 항은, 자, 역시 1번 점화식을 따라가겠죠? 자, 절대값이 뭐보다 작습니까? 1보다 작아요. 자, R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당연히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지만, 우리가 얘가 6 플러스가 되어 있으니까, 절대값이 뭐보다 큽니까? 자, 5보다 크겠죠? 그럼 자, 2번 점화식 따라가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R 플러스 6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의 R에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R의 절대값은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얘는, 절대값 자체가 5보다 작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몇 번째, 여덟 번째 항까지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2 플러스 1에, 자,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다시, 자, 마이너스 3이겠죠, 여기.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R에, 자, 마이너스 3. 되셨죠, 여기까지? 자. 자, 그럼 얘 절대값이 작으니까 얘는 몇 번 점화식? 다시 1번 점화식을 따라가면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R, 마이너스 3에다가 다시 플러스 3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R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얘의 값이 A의 여덟 번째 값이 저기서 R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R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R은 R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R은 자, R의 절대값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0이 되는 이 R 값이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자, 2가 되겠죠. 아니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1. 그래서 R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구했어요. 그쵸?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R 값을 구한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이후의 항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라고 돼. 이게 처음에 우리가 R의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R의 제곱. R은 구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이건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A의 8번째부터 다시 바라보면 얘가 순차적으로 다시 R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건 4분의 1이었어요. 그럼 4분의 1이어서 A 아홉 번째는 자 1번 점화식을 따라갈 거고요. 그럼 거기서 4분의 1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다시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자 1번 점화식을 따라갈 거고 4분의 1 플러스 자 얼마입니까? 자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다시 5보다 크니까 2번 점화식을 따라갈 테고요. 그게 A의 11번째 항이 되면서 자 얘는 4분의 1 플러스 6에다가 뭘 곱해줍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줘서 다시 얘는 절대값이 5보다 작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1번 점화식을 따라가겠죠? 그럼 A의 12번째 항이 되면서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자 4분의 1에 자 마이너스 3이 됐는데 자 플러스 3을 해주니까 자 요 값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R의 3승이니까 우리가 얘가 R의 3승이니까 R이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지금 자 1번 1번 점화식을 따라간 다음에 자 2번 점화식을 따라가는 거죠. 자 2번 점화식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다. 절대값이 5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값이 5보다 큰 상황의 항들이다. 자 그런 항들은 지금 몇 번째다. 여섯 번째 항이다. 그 다음에 열 번째 항이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A의 12번째 항 가면 다 1번 1번 점화식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14번째 항이 자 절대값이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이런 항들이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첫째 항이 6개면서 공차가 4인 등차수에 이루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항 자체를 이렇게 쓸 수 있죠. 4k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게 100 이하 몇 개 있냐. 자 중요한 건 지금 선생님이 여섯 번째 항부터 셌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이하에서도 절대값이 5보다 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처리하시면 k가 24. 얼마 나오니까 우리가 네 번째 이후에서 자 여섯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100 이하의 항에서 자 우리가 절대값이 5보다 큰 건 몇 개 있다. 일단 24개가 있다라고 처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네 번째 항부터 우리가 추론을 해. 내가 네 번째 항을 구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 그다음에 두 번째 항, 그다음에 첫 번째 항까지 우리가 추론을 해 봐야 되겠죠. 자, 네 번째 항부터 다시 시작해요. 자, 역추적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까지 구하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자, 네 번째 이전의 항들 중에서 절대값이 5보다 큰 게 있는지를 구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항까지 구해내야 되겠죠.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랍니다. 자, 그러면 얘 세 번째 항이 절대값이 5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 역추적을 하는 거죠. 역추적을 해서 두 개를 얻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세 번째 항이 절대값이 5보다 작았다. 그럼 플러스 3이 돼서 플러스 3을 해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죠? 여긴 빼주겠죠. 여기다 플러스 3을 해서 얘가 되니까. 그럼 얘는 A 세 번째 항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럼 작습니까? 이게 절대값이? 자, 마이너스 2분의 7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7은 3점 얼마니까 절대값이 5보다 작다. 그럼 이거 해당상 되네요. 이거 돼. 그죠? 절대값이 5보다 작죠. 자, 만약에 절대값이 A의 3의 절대값이 5보다 크다라고 하면 뭘 곱해줘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줘서, 즉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줘서 얘가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2를 어떻게 해요? 얘한테 곱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즉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자 얘 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플러스 1이야. 그럼 얘가 절대값이 5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역추적하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얼마다? 2분의 7이었다. 그럼 두 번째 항을 구해봅시다.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얘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을 빼주면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더해줘서 얘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얘 어떻습니까? 자, 절대값이 5보다 커버리니까 얘는 안 되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다시, 자, 얘가 절대값이 5보다 큰 상황.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을 곱해줘서 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자, 7이 되겠죠, 7. 그럼 절대값 5보다 큰 거 맞네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 항은 7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항 7이다. 구했으니까 절대값이 5보다 크니까. 자, 이거는 절대값이 5보다 큰 항에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항까지 갑시다. 첫 번째 항. 또 마찬가지죠. 자, 얘의 절대값. 첫 번째 항의 절대값이 5보다 큰지 작은지. 첫 번째 항의 절대값이 5보다 작으면. 자, 여기서 3을 빼준, 자, 몇 번, 4가 될 거고요. 자, 만약에 첫 번째 항의 절대값이 5보다 크면 자 마이너스 1 곱해줘서 얘가 마이너스 14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항이 놓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의 조건 자체가 음수였어요. 음수. 그러니까 양수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자 절대값이 5보다 작지만 첫 번째 항은 음수라는 조건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4다 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이전의 항에서 절대값이 5보다 큰 상황은 뭐하고 자 7하고 마이너스 14 라는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에 두 개 항이 더해지겠죠. 개수가. 그렇죠? 그래서 P라는 것은 26개 항이
되겠다. 뭐, 절대값 이거보다 큰 거. 그 다음에 A의 첫 번째 항은 뭐니라고 물어봤더니 자, 음소인 항인 마이너스 14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래요? 둘이 더하래요. 그래서 답이 얼마다? 10이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여러분들 자, 15번은 무턱대고 어렵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15번 치고는 점점 난이도가 내려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규칙성을 차분하게 녹아내라도 우리가 해보는 거죠. 자, 15번이었습니다. 이어서 자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우리가 적분 문제죠. 자두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자 상황은 지금 교점이 두 개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두 직선 아니 곡선과 직선의 둘러싸인 부분의 자 넓이를 우리가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곡선과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 당연히 특이한 상황, 자 어떤 상황, 자 접하는 상황을 반드시 접하는 상태, 자, 요 상태를 반드시 우리가 건들고 간다는 거죠. 자, 요 상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 대부분의 문제가 저 상태를 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상태라고 일단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럼 교점이 두 개라는데 일단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요 직선은 지금 y축의 뒤층인 자, 그런 상태의 직선이네요. 그러면서 k가 0보다 작으니까 자, 그려본다고 하면 자, 이런 상태예요. 자, 이렇게 되는. 자, 뭐, 이렇게 되는, y가 0보다 작으니까, y축의 대칭인, 자, 절대값 함수가 되겠죠. 자, 대칭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3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얘가 원점을 무조건 지나네요. 자, 그러면서 3차 함수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3차 함수를, 자, f'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다. 자, 얘가 용되는 값을 우리가 찾아보면, 자, 극대극소값이 표현이 되겠죠. 자, 1, 3. 1, 1,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마이너스 2라고 지금 3분의 1의 극대 극소값이 나오겠네요. 자, 마이너스 1에서 자, 극대를 갖고요. 자, 3분의 1에서 극소를 갖는 자, 그런 상태의 그래프죠. 자, K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직선 자체도 좀 모호하지만 일단 얘가 극대 극소를 갖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상태의 3차 함수죠. 3차 함수. 그러면서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응? 원점을 지나. 그럼 원점을 지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자, 어찌됐던 지금 이쪽 부분에서 얘는 한점 이상을 만나죠. 한점 이상. 그죠? 한 점. 그렇게 되겠죠? 한 점. 자, 한점 이상이 된다. 여지를 남겨놓읍시다. 접하는 거? 접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아, 접하는 건 있을 수가 없겠네요. 우리가. 자,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점에서는 우리가 접해서 우리가 두 점을 만날 수는 없어요. 접선을 그을 수 없는 지점이죠, 이게. 접선을 그을 수 없는 지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 한 점을 만나기 때문에 두 점, 교점을 두 개 갖는 이 상황은 결국 여기서 한 점을 만나야 돼. 그 한 점을 만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우리가 접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접하는 상황. 자, 일단 선생님이 대충 그려본다고 하면, 자,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죠? 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한점 만나고요, 선생님이. 얘가 쭉 가는데 얘하고 안 만나잖아요, 직선. 자, 그럴 수는 없어요. 3차 함수는 어떤 상황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교점이 생기면 x값이 크면 클수록 이 직선보다는 훅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삼승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다.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만들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여기서 한점 만나고, 여기서 한점 만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접하는 상황이다. 자, 많이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접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가정하고 찍어놓고 풀면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접하는 상황. 자, 그럼 여기 접하는 점을 우리가 t, t의 3승 플러스, 자, t의 제곱. 선생님 뭐 합니까, 지금? 자, 접점을 구해요, 접점. 자, 접점을 구해야 되겠죠. 자, 접점인데 얘가 기울기가 표현이 됐어요.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는 4x 플러스 k가 되겠고요. 자, 이 접선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접점을 구하려면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요. 접선이 주어져 있죠. 접선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자, f'은 여기 있고 자, f'의 t를 집어넣었을 때 자, 3t의 제곱에 플러스 자, 2t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자, 4라는 값을 얻었죠. 접선의 기울기죠. 자, 3t의 제곱에 플러스 2t 마이너스 5.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됩니다.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t는 2라고 마이너스 3분의 5인데, 자, 마이너스 3분의 5에서 접하는 경우는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경우죠, 지금. 자, 여기 t가 양수인 부분에서의 접선. 그래서 지금 얼마다? 1이다. t는 1이다.
이렇게 되겠죠. t가 1이면 얘도 1이요. 1,1입니다. 자, 접점이 1,1에서 접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알겠죠. 1,1. 그러면 k가 얼마니? 라고 하면 자, 1,1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자,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자, 1,1,4 플러스 k, k는 마이너스 3. 그죠? 자, 이 점 자체가 지금 y 절편 자체가 마이너스 3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프를 선생님이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가정을 했고, 자, 마이너스 3인 거죠. 자, 그러면서 얘가, 기울기가 4니까, 뭐, 이렇게 지나는, 자, y절편은 지금, 얼마입니까? 3분의 4, 요게 되겠죠? 4분의 3? 그렇죠. 4분의 3이겠죠? 4분의 3. 똑같이 대칭에 의해서, 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도 마이너스 4분의 3.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가,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지나야 된다? 접점이 지금 얼마다? 1,1이다, 이죠. 1,1이다. 자, 요게 접점이다, 1,1. 자, 그 다음에, 자, 저게, 요게 극대 극소값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있다 칩시다. 자,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저 직선 어떻게 됩니까? 자, 뭐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진 않아도 되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오! 그러면 1,1을 지나요. 곡선 위에 점인 거죠. 아니, 직선 위에 점인 거죠. 마이너스 1,1도. 그러면 자, 지금 요런 상태. 그죠? 극대가 마이너스 1에서 갔죠? 극대가 마이너스 1에서 갔죠, 여기? 아, 극대가 마이너스 1. 극소는 3분의 1. 갔죠? 자, 이렇게 해서 원점 지나. 그죠? 3분의 1에서 극소. 극소? 나 어디서 만나? 여기서. 어디서 접해? 여기서 접한다는 거죠. 그래프가 약간 이상하지만 여기 변곡점이 아니고 자, 이 정도가 변곡점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너한테 넓이는 자,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그쵸 이거 아하 그러면 우리가 자 함수는 지금 3차 함수는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함이 없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3차 함수는 뭐니?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자 요거에서 자 아래 있는 그래프 빼면 되죠. 아래 있는 그래프는 뭐니? 라고 했더니 자 요거 요거는 자, 0,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죠? 0까지, 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요거죠? 좀 빼기. 빼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빼줘야 되겠죠? 자, 여기. 됐죠? 자,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어떤? 4x, 자, 마이너스 3에. 자, 요 직선을 빼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합시다.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대칭을 이용하시면, 자, 여기 있는 기함수들은 삭제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함수니까 자, 두 배 이렇게 되겠죠. 0에서 1까지 자, x의 제곱 dx 되셨어.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적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적분하시면 지금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3x. 자, 0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에 마찬가지로 자, 2x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3x. 자, 0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적분합시다. 자, 이거는 3분의 1에 자, x의 3승. 자, 0 1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럼 3분의 1값이죠. 그럼 3분의 2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에, 자, 요거 계산했죠? 0 들어가면 0. 자, 마이너스 1을 들어가면 여기 마이너스 1에, 자, 플러스 3. 이렇게. 근데 얘가, 자, 뒷것이니까, 이렇게 아래 것이니까,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계산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산.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3분의 2, 3은 6에 3분의 8.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자, 이게 S인 거죠, 지금. 여러분. 자, 요게 S예요. 곱하기 자, 3, 10 이렇게 돼요. 30. 그러면 자, 80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거의 값은 자, 80. 자, 지금 상황 자체만 여러분 찾아내면 뭐 적분하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상황 자체가 여러분 자, 익숙해 있는 상황이야 됩니다. 사실은 자, 접하는 상황 기억해 주시고요. 자, 20번이었습니다. 이번 21번이죠. 자, 지수 함수입니다. 자, 요즘 21번에 지수함수 그래프 문제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 그래프 문제가 자주 눈에 띕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지수함수가 자 y는 2의 x 제곱이 그려져 있고요. 자 직선 두 개하고 만나는 교점 PQ라고 했고 자 그 교점 PQ를 지나는 직선이 또 존재합니다. 자 그림 상황은 뭐 화려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교점인 거죠. 교점 PQ. 자 일단 AB 하고요. 자 AB 하고 자 여기 있는 자 AB라는 것은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이 직선의 x 절편 y 절편인 거죠. 자 그거의 그거의 길이가 자 PB가 어디 있습니까? PB 요거 PB 자 P 점과 B 점
자, 요거의 몇 배다? 네 배. 자, 그러면 우리가 비관계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래프 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자, 교점을 직접 구해서 우리가 그두점 사이의 거리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닮음을 이용해서 자, x좌표, y좌표를 이용할 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자, 어떤 게 쉽냐? 자, B점이라는 것은 자, 이 직선의 y절편인데 그 y절편을 굳이 구해가지고, 굳이요, 구해가지고, 자, P하고 B의 두점 사이의 거리를 PB의 길이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자, 그것보다 선생님 추천드리는 게, 자, 곡선상에 교점이 있을 때 우리가 x좌표, y좌표를 표현하고 싶으면 그거에 x축의 수선과 y축의 수선을 표현해보는 거죠. x축의 수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자, 이 길이 자체가 지금 이 a제곱인 거예요. 그럼 여기 이 길이는 뭡니까? 라고 하면 a인 거죠, 이 길이가. 그죠? 그럼 여기서도 뭐 수선을 내려볼 수 있겠죠? y축의 수선을 내릴 수 있겠죠? y축의 수선을 꾹 하고 내리면, 자, 이 길이 자체가 a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게, 자, 얘대 얘가 1대라고 하면, 1대, 여기는 얼마니? 라고 하면 1대 4인 거예요, 1대 4. 되겠죠? 1대 4. 자, 그럴 때 우리가, A점과 B점을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뭘로? A로 표현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CQ가 있는데 CQ는 또 여기 있는 CQ는 자, AB의 몇 배다? 세 배다라는 조건이 있고 자, 교점 구해보자. 자, 기울기까지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울기까지 얻어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1대 3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길이가 선생님 뭐라 했어요? 이 A라고 그랬어요. 이 A. 그러면 자, 얘대 얘는 몇대 몇이니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살짝 다시 표현해보면요. 자, 여기 있는, 얘가 이제 P에서, 자, 이게 A, EA인데, 자, 여기가 EA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대 4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3대 얼마입니까? 3대 4예요, 3대 4. 그럼 여기도 3대 얼마예요? 4겠죠. 자, 여기는 3대 4가 되겠죠. 3대 4. 3대 4.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얘가 3대 4가 되겠어요. 그럼 너는 4인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2의 a제곱에서 3분의 4를 해주시면 우리가 자, 여기에 있는 y절편을 구한 거죠. 자, 이걸 y절편이라는 것은 자, 2의 a제곱에 곱하기 3분의 4를 해주면 된다. 그럼 b점을 구했어요. 자, 이제 a점을 구해야 되겠죠. a점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수선을 그었을 때 이게 a잖아요. a였죠? x절편. 자, 그러면 얘 대 1대 얼마예요? 4였죠. 1대 4.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자, 원점임을 확인하시고, 여기 원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대비를 해주면 4a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a도 구했어요. 4a, 0이죠. 자, 이게 선생님 얘기했던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좌표를 구해내는 거죠.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우리가 편하게 닮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b를 구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 ab가 자, 이런 상태인데, cq도 마찬가지죠. cq. 지금 결론은 지금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여기서 주어지는 조건을 찾아서 AB를 조건을 엮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선을 꾹 하고 내리시면 자, 요게 얼마입니까? 2의 B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AB의 직각삼각형이 자, 몇대 몇의 닮음이냐라고 하니까 1대 3인 거죠. 여기 있는 2의 B제곱은 자, 여기. 자, 요거. 요거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자, 2의 B제곱은 자, 조건 첫 번째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의 A제곱에 곱하기 3분의 4 했다가 몇 배를 해준다? 3배를 해준 값이다. 자, 직각삼각형 보이셔야 됩니다. 자, 요 직각삼각형 하고요. 그죠? 그거에, 자, 대응변 요거 하고, 자, 요 직각삼각형이 보이시죠? 자, 요거에 대응변, 자, 요거. 그죠? 그게, 자, 1대 3이다. 1대 3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AB의 관계식을 얻어냈어요. 자, 어떻게? B라는 거. 자, 이거 지워내시고, 여기서 얘는 처리하시면 2의 A 플러스 2니까. 자, B라는 것은, 자, A 플러스 2다. 자, 가볍네요,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AB의 관계식을 얻어냈으니까 AB의 관계식을 하나만 더 얻어내면 되는데 우리가 뭘 이용 안 했습니까? 기울기 이용 안 했죠, 기울기. 아, 지금 보이는 PQ의 기울기가 어떤 거니? 라고 했더니 PQ의 기울기는 이거예요. 자, B-A가 되겠네요. B-A. 자, 이제 고치고 싶죠, 이거. 자, B-A라는 것은 자, 2니까 2분의 1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자, B-A는 자, 2니까. 그다음에 자,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 지금 m이죠, 이거. 이거의 기울기가 뭡니까? 이게 m이야. m. 그럼 마이너스 m이 있죠, 지금. 마이너스 m은 자, 이거예요, 이거. 그죠? 마이너스 4a만큼 가고요. 플러스, 자, 요만큼 갔어요. 자, 어떻게? 자, 마이너스 4a만큼 가고요. y축으로는 자, 3분의
2의 a 플러스 이만큼 갔네요. 자, 여기 여기. 자, 4까지 곱하면 이거 편하게 자, 이렇게 3분의 1 곱하기 2의 자, a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두개 더하면 얘는 기울기 m이고 얘는 마이너스 m이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풀어주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AB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B 대신에 우리가 A 플러스 E라는 자, 식을 집어넣으시면 조건식을 우리가 뭔가를 처리할 수 있겠죠. 할수 있겠죠, 지금. 그러면 자, 요거부터 갑니다. 자, E의 A제곱으로 묶어내시면 E의 A제곱에 지금 여기 E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분모는 2가 되겠어요. 자, 플러스에. 이게 마이너스 4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4a니까 넘깁시다, 일단. 넘겨서 4a 분의 자, 3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자, 2에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뭐 약분을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2가 되겠고. 6a인데 6a. 자, 여기다 곱해내시면 6 곱하기 a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지금 2의 a 제곱에, 여기는 3이 되겠죠, 3.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 자, 2의 a 제곱. 2의 a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4. 되죠? 이해되시죠, 지금? 자, x자로 곱해서. 자, 이거 2의 a 제곱은 0보다 클 거니까 지워내시면 우리가 a 값 구할 수 있네요. a 값은, 자, 368. 2로 하면 얼마요? 9분의 2 이렇게 되네요. 9분의 2. 그죠? 산수가 더 어려웠어요. 자, a가 2분의 2, 9. 그럼 b는 얼마요? 다 구했는데? 자, 그러면 9분의 2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럼 2, 98에 9분의 20 이렇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너무 잘했어요. 그냥 A값 나왔어요. 자, 너무 기분이 좋죠? 자, A가 지금 9분의 2, 자, B가 9분의 20이었어요. 둘이 더해서 자, 얼마? 90으로. 아, 그러면 딱90 곱하라고 하니까 느낌이 오시죠, 지금? 9분의 딱 20이어서. 자, 답이 얼마입니까? 22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림 자체가 화려해서 여러분들이 자, 당황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점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교점을 뭐 우리가 연립해서 다이렉트로 구할 수는 없는 거죠? 응? 교점 A점을 바로.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교점 두 개의 관계식 두 개를 얻어내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자, 문제 처리를 깔끔하게 할수 있는 자,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2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2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항이죠. 자, 공통문항에서 22번은 자, 제일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늘 우리가 자, 어렵게 느끼지만 자, 항상 여러분들이 자, 도전을 해 보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뽑아낼 수 있는 개념, 자, 좋은 개념들이 있고요. 자, 그 개념들을 이용해서 또 사고해 볼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풀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 복습할 때는 자, 오답을 하실 때는 반드시 다시 풀어보시고 우리가 이거를 도전해본 자, 끊임없이 도전해보는 자,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fx가 지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요. 자,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3에서 극대값 8을 가지니까 당연히 극소값도 갖는 그런 fx겠죠. 자, 여기까지 맞게 모르겠어요, 일단은.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 이 fx를 이용해서 자, gx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x가 자, 이 gx가 어떤 함수입니까? 자, 얘는 y는 ft의 자, 대칭인 함수죠. 자, 왜요라고 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기출 문제를 자, 이 시점에서 자, 연습을 많이 안 해봤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기 있는 ft하고요, 지금 t에서 끊어놨어요. 마이너스 ft가 있는데, 자, 걔를 갖다가 더해서 자, 2로 나누면 자, 더해서 2로 나누면 어디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y는 지금 이게 eft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fx 마이너스 fx에 플러스 만약에 여기에 뭐 e라는 함수가 있다. e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얘는 자, y는 어디에 k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자, 둘을 더해서요? 둘을 더해요? 그럼 2K죠? 그걸 절반으로 나누면 우리가 대칭인 점을 구할 수 있어요. 대칭인 점. 대칭인 직선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Y는 K고요. 만약에 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 FX. 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자, EK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자, X는 어디에 대해서? K에 대해서. X는 K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만약에 함수 자체가 FX가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가 마이너스 fx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또 2k만큼 들어 올렸다라고 한다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요두 점이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k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자,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 자, 이게 y축이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있잖아요. 자, 얘는
어디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잖아. 그걸 갖다가 얼마만큼, 2k만큼 끌어왔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동시켰다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자, 요 함수가, 아래 있는 함수, 그 다음에 원래 있는 하얀 함수 요거. 그럼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다? x는 지금 k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얘는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자, 얘는 x축에, 자,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자, 이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 판단을 하시고. 자, y는 ft라는 대칭 함수. 사실 이제 이 gx라는 함수는, 자, 여기서 이 개념을 모르면 못 푸는 함수였어요. 못 푸는 함수. 자, 요거. 자, 그럴 때 gx가 그려질 텐데요. 자, y는 ft는, 자, ft라는 것은 t, ft니까, 자, fx 위의 점이겠죠. 위의 점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개수. gx가 빵! 일 때, 그럼 x축하고, 뭐다?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ht인데, 자, 걔가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어떤 구간 내에서 우리가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자, 느낌이 오시죠? 자, 펑션 함수처럼 우리가, 자, 계단 함수처럼 어떻게 됐는데, 걔가 불연속이 존재하겠죠? 그것이, 자, 두 개인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봐라, 라고 하네. 결국 fx를 결정하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얘가 fx가 일단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나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게요. 자, 선생님이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얘가 자, x축하고 이렇게 만난다고 해 봅시다.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fx가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만나는 교점들이 있을 것이고요. fx의 자,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아니고 gx가 만나는 교점이 개수니까 t라는 것은 지금 이제 t를 기준으로 해서 끊어놨죠. 그러면 t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 거예요. t가. 이게 t, ft예요. 자, 임의대로 선생님이 그려놨어요. 자, 라고 할 때, 자, 이거 ft 기준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인 거예요. ft. 대칭인 함수면 어떻게 그려지니? 라고 하니까, 자, 이제 여기서 얘가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의 대칭이니까, 자, 이렇게 그려지면서, 자, 이렇게 그려지면서, 자, 이렇게 되는 함수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t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가 ft예요. 그러면 얘가 t보다 클 때는 자 원래는 fx 따라가고 t보다 작을 때는 지금 대칭시켜놓은 그 함수를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gx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하면 gx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여기가 t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때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선생님 파란 함수로 그려놓은 게 gx죠.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몇 개니? 4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ht는 t가 이 지점에 있었을 때 ht는 몇이다? 4다라는 자, 함수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더 가볼까요? 만약에 t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잡았다고 해봅시다. 여기. 그럼 이게 ft가 되는 거죠. 지금 ft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칭인 함수를 그려봐라라고 하면 자 이번엔 보라색으로 그려볼게요. 보라색으로 대칭인 함수 그려봐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t를 여기다가 잡았을 때 그 t 이후의 대칭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t 이하에서 대칭 함수를 우리가 그려내고 걔가 교점을 갖겠죠. 얘도 교점을 갖겠죠. x축하고 자 교점 뭐하고 x축하고 x축과의 교점 얘도 마찬가지로 x축과의 교점이 있겠죠. 자 그것이 몇 개 존재하니라고 세주면 자 여기서 존재하는 교점의 개수 여기서 존재하는 교점의 개수를 자 합해주면 그게 바로 ht 값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 이후에 보라색 함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서 t에서 만나니까 t가 들어가는 것은 원래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ft 함수를 다시 선생님이 뭘로 그릴 거예요?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ht 함수를. 자, 이렇게 돼서, 자, 지금 원래 함수죠, 이거? 원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이죠. 근데 좀 전에 셌을 땐 몇 개였어요? 네 개였죠,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였죠, 원래. 좀 전에. 자, t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근데 t가 딱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자, ht는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있을 때 이하는 지금 교점의 개수가 네 개인데, 여기 있을 때는 세 개니까, 당연히, 일단 얘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점이 불연속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멋지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편의상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8이고, 8입니다. 얘가 ft죠. fx죠. 자, 그럼 t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t를
t를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후에 대칭인 함수 밑에 있는 함수는 그릴 필요 없다 했어요. 그럼 자, 이렇게 되겠죠. 대칭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 둘, 셋, 네 개의 실근을 가는 거죠. 그죠? t가 여기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걸 a1이라고 해볼게요. t가 여러분 a1 이전에는 저 몇 개 교점이 네 개였어요. 이게 실근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실근. 저 뭐 ht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서 ht. 근데 딱 a에 되는 순간 자 이렇게 대칭이 되면서 하나, 둘, 세 개. 자 여기에서 얘들은 자 원래 있는 거죠. 지금 얘도 원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선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불연속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그 다음에 t를 여기서 잡았어. t를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면 t. 그럼 이제 여기겠죠? t 이후에는 대칭인 함수. 그다음 t 이후 아 이전에는 대칭인 함수. 이후에는 그냥 hx, 아 fx. 그러면 원래 두 개니까 여기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뭐 계속 두 개가 되다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전 t를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잡았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는 함수는 자, 대칭인 함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대칭인 함수를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자 여기 있는 8을 여기 있는 ft에 딱 접어가지고 ft에 접어가지고 딱 여기에 닿았다. 그러면 지금 대칭인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그 이유는 그릴 필요가 없다고요? 자, 왜냐하면 hx, 아니, fx 따라갈 거니까. 자 여기가 이제 t, ft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잡았을 때 지금 뒤에 자 이거 이전에 대칭인 함수는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 그죠? 그럼 이렇게 그려줄까요? 두 개 원래 플러스 그런가요? 그럼 근이 몇 개요? 세 개가 되는 거 다시 두 개에다가 세 개. 그러면 선생님 여기를 편의상 자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자 a에 2라고 했을 때 t에 a2가 됐을 때 자 근이 몇 개다? 세 개다라고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세 개. 자 그러면 여기는 두 개에다가 세 개니까 다시 불연속점이죠. 불연속점이 몇 개 있냐? 두 개. 그럼 더 없나? 라고 했어요. 자 이제 t가 여기 잡았을 때는 자 얘가 대칭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니까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되시죠? 자 t를 여기서 잡았을 때는 대칭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두 개. 여기서 두 개 만들어지고 원래 두 개가 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몇 개입니까?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개. 네 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없나? 라고 했더니 자 네 개가 되는데 자 이 점에 딱 오잖아요. A3. 여기 A3라고 해요. A3에서 대칭이면 자 얘가 이렇게 대칭이죠. 대칭인 함수를 다시 보라색으로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대칭인 함수 이렇게 돼서 여기 대칭이죠. 이유는 그릴 필요 없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원래 함수하고 두 개 이렇게 세 개가 되네요. 다시 TA 자 3라고 하는 부분에 왔을 때 뭐가 된다? 세 개가 되는 거죠. 다시 네 개였다가 세 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도 불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연속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세 개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인 상황은 아닌 거죠. 자, 이 fx가 이런 상태이면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더 생각해 볼까요? 자 얘가 쭉쭉쭉 오는데 세 개였죠.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 부분도 없어. 계속 쭉쭉쭉 세 개였는데 여기 뒤집어서 얘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부분이요. 이렇게 그래서 뒤집어서 이번에는 자 색깔이 없으니까 파란색 이렇게. 그럼 자 여기서 하나 만납니다. 자 여기 원래 함수 만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점에서 자 1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대칭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 만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 만나요?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이렇게 만나겠죠. 뭐 여기서는 이제 세 개가 만나네요. 여기서 몇 개 만납니까? 그 이유는 다시 불연속점이 되네요. 자 여기 있는 자 A4 되죠? 자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미 여기는 꽝이에요. 얘는 왜 꽝이야? 이미 불연속점이 세 개 존재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A4라는 점을 잡았다고요. 그럴 때 대칭인 걸 그려보자. 라고요. 자 A3 이후에서는 우리가 대칭을 잡으면 어떻게 되니? 라고 했더니 A3 이후에서 잡으면 여기가 A3였죠. 자 이후에서 T를 잡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쓱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몇 개 존재해요? 여기 한 개 존재해요. 그죠? A3를 지쳐가면 그럼 두 개 존재해요. 두 개. 자 A3 이후에는 두 개가 존재해요. 두 개. 근데 자 A4라는 지점에 딱 다가서면 선생님이 이거 자 의도적으로 이게 딱 접하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다시 A4에서 불연속점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A3까지는 우리가 해결해봤고 지금 불연속점이 적어도 3개 이상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자 fx를 생각해봤을 때는 자, 불연속점의 개수가 2개인 상황은 나오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수한 상태를 우리가 놓고 우리가 불연속점의 개수를 찾아봐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근데 사실 선생님이 여기서 극대값이 8이라 했는데 이게 딱 자, 이거 ft의 대칭에서 이게 딱 여기에 접하는 상황이 오면 여기서 ft는 몇입니까? 자, 4라는 상황이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극대값을 자, 접었을 때 x축에 접하는 상황. 자, y는 4. y는 4. 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실 문제였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또 당연히 이게 불연속점이 되겠죠. 자, 그전에는 몇 개? 이렇게 t를 잡았을 때는 여기서 반드시 하나 존재가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되겠죠. t가 a1일 때는 이전에는 자, htt라는 함수가 이전에는 자, 여기 세 개. 그럼 t가 a1일 때는 몇 개 존재하니? 라고 했더니 자, 여기서 t. 이렇게. 그럼 하나, 두 개 존재. 아, 두 개 존재하다. 여기서. 불연속점이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자, 뒤집어졌을 때죠. 여기서 딱 뒤집어졌을 때 자, 여기가 8이니까 자, 여기는 자, 얼마 4. 딱 4가 됐을 때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자, 여기에서는 계속 얼마입니까? 한 개예요, 한 개. 자, 여기서는 계속 한 개. 였다가 다시 여기 딱 오는 순간 여기서 접어서 여기서 하나 만날 거니까 자, 여기 한 개고요. 여기 원래 있는 거 두 개. 그렇죠? 그러면 여기라는 것이 A2인 거죠. 자, A2. T가 A2일 때 다시 뭡니까? 다시 어? 두 개가 된 거죠. 어, 그러면 여기 A2에서 또 불연속점이네요? 오, 좋아요, 느낌이. 자, 두 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T가 되면은 다시 뭡니까? 여기 세 개의 실근이 존재하겠죠. 이게 내려오니까, 여기서. 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러다가 T가 이렇게 오면 몇 개가 됩니까? T가 여기 A3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가 존재하죠? 하나가 존재하고 여기서 하나 존재하니까 다시 두 개 되네요. 그럼 T가 A3가 돼요. A3가 됐을 때 다시 두 개. 어머, 자, 여기 어때요? 불연속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세 개 이상, 적어도 세 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도 아닌 거죠, 여러분. 그죠? 당연히 극값을 갖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fx가 x축하고 만나는 자, 교점의 개수를 판단해봐야 되겠죠. 그럼 자, 얘도 아니고 그럼 어때요? 하나의 실근을 갖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의 실근. 자,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경우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실근이 되는 경우인데 하나의 실근을 갖겠죠? 자, 여기가 극값이 8이에요. 자, 아무 기준도 없이 여러분 계속 이렇게 추정해 가면 사실 되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3차 함수는 우리가 대칭성이에요. 자, 변곡점에서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대칭. 자, 변곡점에서 얘가 대칭인데 변곡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인데요. 변곡점. 변곡점을 대칭인데 그 변곡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극대 극소값이 변곡점에 대해서 어때요? 대칭이죠. 대칭. 아, 그렇구나. 사실 얘가 이제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에서 반드시 앞에 살펴봤더니 자, 뭐 불연속점이 나오죠. 여기 대칭하면 그 다음에 됐을 때 얘가 이렇게 접어서 오는 거죠. 접어서. 자, 접어서 이렇게 쑥 올 건데 뭐 이 점이라고 해봅시다. 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접었었는데 자 이렇게 된다. 접었죠? 자 이렇게 된다. 접어서 만약에 그럼 이제 얘는 여기서 극소인데 극소값하고 얘 8이에요.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 y는 4겠죠 지금. 4인데 여기서는 몇 개 존재하니라고 하면 t가 a1일 때 이전에는 자 여기서 이렇게 존재하니까 하나, 둘, 두 개 존재해요. 두 개. 근데 t가 a1일 때 몇 개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하는 거죠. 한 개.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에서 원래 만나는 함수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개입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오 0개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니까 안 맞나?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뭡니까? A2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점 만나죠. 다시 한 개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서 다시 얘가 쭉 t가 여기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내려올 거니까 딱 접하는 상황보다 더 내려올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죠. 두 점. 다시 두 점.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황 봐봅시다. 여기. 자, 이렇게 만난다. 여기서 얘가 ft다.
그러면 자 얘가 이런 상황이 되고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자이 상황 전에 있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 만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가 다시 얘가 올라갑니다. 두개 있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럼 이제 뭐 다시 요 지점이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한 개잖아요. 이게 한 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자, 이 지점이란 A3라는 지점에서 다시 한 개니까, TA3니까, 한 개네? 이렇게 돼요. 오, 그러면 봐보세요. 또 불량식점이 몇 개입니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세 개. 그러면, 이것도 아닌가? 라고 했는데, 자, 포인트는 우리가 극대극소하고, 극대극소. 즉, 극대는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곡점 얘기 드렸죠? 자, 변곡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인 상황을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될 거고요. 변곡점이에요, 얘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3에서 8이죠. 자, 얘가 변곡점인데, 얘 극대극소 변곡점의 대칭이죠. 그런데 얘를 뒤집었을 때, 어떤 상황? 자, 여기 딱 8이 접하는 상황에서 극소값이 얼마를 가지면, 즉, 좀 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죠? 극소값이, 자, 이거하고 이거의 중점인 상황이 아닌, 얘가 내려와서 딱 접했을 때 얘가 좀 더 올라와 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딱 얘의 절반인 상황은 얘가 y는 4예요, 지금. 좀 전에 그렸던 거는 선생님이 4 이상인 거. 자, 이렇게 그렸던 거죠. 이렇게 그려서 얘가 내려오는데, 요렇게 됐을 때. 그죠?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 절반인 상황이 아닌 상황. 근데 딱 절반인 상황. 즉, 극소값이 지금 극대값의 딱 절반인 상황인 4인 상황이 오면, 당연히 여기서 불연속점을 갖는 거 맞잖아요. TA1에서. 그죠? 자, HT라는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전에는 자, 몇 개였어요? 자, 두 개. 두 개가 되죠. 두 개. 근데 T가 A1일 때는 딱 한 개 갖는다고요. 한 개. 자, 여기서 이렇게. 이유는 안 가지니까. 자, 그렇게 되다가 계속, 자, 이때부터는 이제 빵개가 되겠죠. 빵개. 빵개. 이렇게 오면. 자, 뭐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될 거니까 빵개야. 근데 이제 이 지점에 왔을 때. T가 딱 이 지점에 왔다. 자, A2다. T가 A2다. 라고 하면, 자, 얘는 이거에 대해서 대치니까 이렇게 그어질 건데, 자, 4에 대해서 대치니까 절반이니까 딱 접하는 상황이 오면서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 몇 개요? 한 개에서 다시 만나죠, 한 개. 빵 개인데 한 개에서 만나니까 다시 불연속점이 되겠죠. 그러네요, 여기 한 개.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A2보다 더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 여기 온 상황이죠?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면, 자, 만약에 여기에서 만났다. 그럼 여기 대칭이니까 이제 근이 어때요? 없어요, 지금. 없는 상황. 이제 이유는 빵개예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죠? 계속. 계속 올라가잖아요. 대칭. 계속 올렸을 때 우리가 불연속이 되는 부분이 없이 계속 근은 빵개가 되겠죠? 만약에 t가 여기다라고 해봐요. 그럼 뭐, 이렇게 됐을 때 t가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대칭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건데,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근은 없죠? x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 여기서 불연속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상황. 자, 어려웠죠? 따져보기가. 사실은. 근데 팁을 드리자면, 자, 변곡점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는데, 자, 이 함수에서는 지금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자, 극대죠? 그 다음에 극소죠? 자, 극의 지금 뭐야? 당연히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 극소, 아니, 극대값, x축과 극대값의 딱 절반인 상황에서 우리가 극소가 온 상황이죠. 극소가. 극소가 딱 절반인 상황. 그죠? 자, 어떤 상황? 자, 극대값의 딱 절반이 어떤 상황? 얘가 극소가 되는 상황. 그래서 t가 지금 이 딱 극소값을 가졌을 때 극대값의 절반이니까 근 상황이 어떻게? 불연속점이 딱 두 개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문제예요. 그죠? 이제 기준이 있는 거죠.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힘든 건데요. 그죠? 추론해 내는 게 힘든데 선생님 생각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우리가 그런 특이한 상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고를 할 때도 어떤 기준점이 생기는 거지 다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험 때. 그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먼저 가야 돼요. 사실은. 따져볼 때 여러분들이 극대인 상황하고 극소인 상황하고 x축하고 그럼 딱 지금 y는 ft의 대칭인 함수인데 극소가 딱 어때? 극대하고 여기 x축하고 딱 절반인 지점에서의 우리가 만들어진 자 g함수가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걸 따져보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자 함수를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서만 뭡니까?
불륜 속점이 자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접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렇게. 자, 잘 안 그려주세요. 자, 요런 상황인 거죠. y는 지금 t, y는 4라는 함수하고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극대는 3이 되겠죠. 3에서 극대를 가져요. 8이라는 3, 8이라는 값을 갖고. 그래서 너는 fx가 요런 상황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지정해준 ht가 불륜 속점을 두 개 갖자. 그러면 f8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뭐를? fx를. 자, 그러면 선생님은 자, fx 차이 함수 마이너스 4가 두 개의 근을 갖죠, 여기서. 두 점을 만나는 상황이었고, 자, 여기서는 접하는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자, 비율 관계 이용할게요. 자, 2대 1이죠. 그래서 여기는 3-k라고 놓고요. 여기는 3 플러스 2k로 놓고요. 자, 2대 1이니까요. 이렇게. k라는 문자는 안 쓰는 상태죠. 선생님 쓸게요. 자, 좋아요. 자,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1이었고요. 자, x 마이너스 3-k이고요. 자, x 마이너스에 3 플러스 2k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k값을 구해야 되겠죠. 선생님 임의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자, F3을 이용합시다. 극값. 극대값 8을 가지니까. 자, 3 이용하면 여기는 K가 되나요? 그럼 여기다 3 하면, 오, 여기 제곱이죠? 접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K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얘는 얼마였어요? 자, 8이었습니다. 극대값. 그러면 자, 여기서, 4K의 3승이죠? 그게 4네요. K값 얼마다. 자, 1이다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fx 완성했습니다. 자, fx는 어떤 상황? 그래서 fx는 자, x,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x, 자,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5죠. 그의 제곱이고, 자, 플러스 4를 해주시면 되는 거. 자, f8을 구해보자 라고 하니까 8 구하면 8 마이너스 2고요. 자, 8 마이너스 5 제곱에 플러스 4예요. 자, 6 곱하기 339, 69, 54에다 플러스 하니까 58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 자, 정답은 58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자, 이게 fx가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하고, 자, 증근과 하나의 근을 가질 때하고, 자,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상황을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런데 하나의 실근을 가질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극대값과 여기 x축이죠. x축의 딱 절반이, 바로 절반이, 자, 극속 값을 가질 때. 자, 요런 상황에 바로 뭐예요? 불륜 속점을 딱 두 개 갖는 거였죠. 만약에 절반인 상황이 아니었다. 여기가 8이고, 극속 값이, 자, 여기보다, 4보다 더 내려와 있거나, 4 위쪽에 있었으면, 우리가 어때? 불륜 속점이 두 개 갖지 않는다. 세 개 갖는다. 세 개 이상을 갖는다. 이렇게 사고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자, 어려운 문제는 항상, 어떻게요? 출제자가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을 가정하에서 먼저 찾아봐라. 역으로 찾아봐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런 기준점들을 좀 갖고 계시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낼 때 좀 더 쉽게 가정을 하고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2번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번이었어요.